이 사기범은 의사 가운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라며 방송 출연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직업을 바꿨는데 원래 하던 일은 동대문에서 옷을 만드는 거였고 이때도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건 서준혁입니다. 일본 게이오대 최연소 교수이자 정신과를 전공했다고 소개됐습니다. 언론의 인터뷰를 하고 칼럼 기고까지 했지만 2016년,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학회나 세이나 심지어 아마 칼럼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들 이제 멘붕이었고, 실체를 폭로한 의학 전문 매체엔 반성한다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얼마 뒤엔 부동산 전문가로 갈아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로펌의 부동산 자문위원이란 명함도 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데? 아, 예 없는 직책이고, 없는 사람이고. 구속돼 있는 서 씨의 휴대전화 프로필엔 뉴욕 유엔 해외 출장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 NGO라며 활동하는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외교부는 그런 직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진짜 직업이 뭔지 단서가 나옵니다. 동대문에서 의류 제작업자로 일하며 상인들에게 5천여만 원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정과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에도 LH 투자 자문관을 사칭해 7천여만 원을 챙겨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 집행유예로 풀어졌습니다. 서 씨는 변호인을 통해 LH 자문관이 아닌 지자체 자문관을 사칭한 건 인정하지만 주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펌 자문위원은 법인이 만들어준 것이고 UN NGO 이사는 외교부가 아닌 U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